안녕하세요. 가을가을한 브이로그입니다. 여자들 모임으로 곱창 전골을 먹고 카페에 갔어요. 전통 찻집 같은 곳이었는데 식물들도 많고 분위기가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왓츠인 마이백을 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이걸 꺼내서 맞춰보라고 했는데 핸드폰 거치대였어요. 교회에서 하는 찻집이어서 이렇게 많은 거를 주셨더라고요. 돈가스는 트러플 소금에 찍어 먹어서 아주 맛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들 모임에서 포장마차도 가가지고 저는 맥주를 먹었고요. 오랜만에 가봐서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인생네컷을 찍었는데 어릴 때 스티커 사진 이후로 처음 찍어봤는데요. 제가 손가락 하트 각도를 잘 못 맞춰서 무표정하게 하트를 해서 친구들이 웃었어요. 서대전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운동기구도 하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이거는 토마토 라면이에요. 토마토를 넣은 라면인데 정말 맛있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밤을 주셨는데 수업하는 아이 할머니도 또 밤을 주셨어요. 밥솥에 쪄서 맛있게 먹었고요. 이거는 제가 실내 자전거까지 샀답니다. 저녁을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독서 모임에 갈 때 영상을 거울처럼 쓰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또 역시나 빠질 수 없는 분갈이 영상인데요. 폭풍 성장하는 몬스테라를 또 이렇게 따로 심어서 세종에 사는 언니한테 줬어요. 여기는 카페에 놀러 갔던 곳이고요. 그리고 매일 운전해서 수업하러 다니는 저의 일상을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찍었어요. 위험해서 별로 안 찍었지만 옆에 날씨가 좋고 햇빛이 좋아서 찍었고요. 이거는 이제 기차를 타고 엄마 아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또 제가 이거를 거울처럼 쓰면서 옷 매무새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에 풍경은 가을 풍경이 예쁘죠. 기차를 타고 갈 때 편했는데 돌아올 때 그 열차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연이 돼서 월요일 수업 하나를 제가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도착해서 엄마 아빠랑 차를 타고 성모성지라는 곳에 갔어요. 화성시에 있는 곳인데 이렇게 예쁜 공원처럼 되어 있어서 산책을 했습니다. 이 영상에 햇빛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성당에서 운영하는 곳이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십자가들이 있는데 햇빛이 예쁘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저희 아빠가 여기 이렇게 찍혔는데요. 저랑 아빠랑 많이 닮았죠? 엄마 여기 나와. 엄마가 이리 걸어와봐. 보이지? 응. 예쁘지? 응. 영상이 더 예뻐. 나나 엄마나 영상이 더 예쁜 것 같은데. 아 이거 햇빛. 응. 엄마 아빠 집 근처에 이런 꽃이 있어서 소주잔에 꼽아두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연어를 먹었고요. 원두 커피를 이렇게 엄마가 도깨비 방망이로 갈아서 내려서 드시더라고요. 이 차를 원래 거르는 거름망으로 내려서 드셨어요. 그리고 여기 또 작물들인데 대추, 콩, 도토리, 버섯 이런 엄마 아빠 밭에서 나온 아이들이고 항상 나오는 식물들 근황입니다. 저 꽃길이는 정말 계속 꽃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 집이 아파트 2층인데 밖에 산이 있어서 이렇게 멋진 풍경이 보여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멋진데 펜션에 오는 것처럼 정말 좋아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힐링하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튀김을 해먹게 되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감자튀김인데 이것도 엄마 아빠 밭에서 캐온 감자예요. 감자는 튀김옷이 없이 이렇게 튀겼는데 맛있었고요. 밭에서 나온 가지, 고추 또 여러 가지를 튀겼고 전에 감자 샐러드 만들 때처럼 아빠도 같이 새우를 다듬어 주셔서 식당하는 가족들인 것처럼 온 가족이 합심해서 열심히 튀겼습니다. 브로콜리 튀김이 정말 맛있었어요. 브로콜리 향이 너무 좋은데 그것도 저희 밭에서 나온 거라 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얘가 새우튀김인데 정말 맛있었고 오징어튀김도 하고 그래서 맥주를 제가 3캔이나 맛있게 먹고 약간 알딸딸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근처 뒷산에 또 산책을 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기 이렇게 꽃 사이에 토마토가 있어서 토마토를 따와서 엄마가 저한테 싸주셨어요. 토마토가 너무 귀엽고 예뻐요. 파김치도 농사지은 파로 주셨고요. 이거는 멜론같이 생겼지만 호박입니다. 호박을 또 밭에서 나온 걸로 제가 빨갛게 해달라고 해서 맛있게 반찬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유물 영상을 찾았던 것처럼 유물 음성 파일을 찾았어요. 2016년에 녹음한 음성 메모가 아이폰에 들어있었는데 그때 제 목소리가 비염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제가 비염에 시달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맹맹이 소리인데 비염인 분들은 일단 가습기, 공기청정기, 작두콩차 이걸 동시에 해보시면 비염이 나을 수 있어요. 저도 비염이 그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음성을 제가 첨부해서 낭독회처럼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들으시다가 자기에 딱 좋은 ASMR 같은 그런 음성인데요. 무슨 책인지 말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어떤 책을 낭독했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즐겁게 들으시고 다음 브이로그에서 뵈어요. 뿅뿅. 꿈 같은 사랑이란 것도 별다른 게 아니지. 그냥 살아가듯이 그냥 사랑하는 거야. 기적 같은 사랑이란 그런 거라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보잘것없는 인간과 더불어 누구에게 보이지도 보여줄 일도 없는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나가는 거야. 이쁘지도 않은 서로를, 잘난 것도 없는 서로를, 평생을 가도 신문에 기사 한 줄 실릴 일 없는 사랑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나가는 거지. 왜,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 얘기야. 기적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한 줌의 드라마도 없이 어디 좋은 곳 한번 가보지 못한 채 어딜 가봐야 눈에 띄지도 않고 딱히 내세울 것도 없이
이를테면 부인께서 참 미인이십니다 라든가 그런 소리를 한번 듣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서로를 버리지 않고 버릴 수 없어 서로를 거두는 여보 이제 어쩌지? 이런 걱정을 매일같이 하면서도 제 아무리 어떤 놈이 세금을 거두고 새마을 운동을 시키고 해도 어떻게는 되겠지 하면서 그런대로 어쩌지? 밥을 새로 해야 하는데 하면서 말하자면 영화화될 일도 될 일도 없으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데도 근근히 놀러간 여행지에서 잇몸을 다 드러낸 사진 한 장 찍어가며 그래도 남는 건 사진뿐이더라 해가며 가끔은 불쌍해서 살아갈수록 자꾸 불쌍해서 그렇다고 돈 한 푼 생길 일도 아니면서 그래서인지 이 웬수야 웬수야 해가며 도대체 어쩌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신문과 방송이 외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야. 어때 예수가 걸친 옷만큼이나 초라하지? 기적이란 그런 거야.